좋아하냐? 자신이랑 첫 키스. 아, 걔랑 첫 키스라고? 첫 키스. 네, 걔 첫사랑이야? 어. 그거 못 잊지. 아, 무슨? 우리 왕호 얼마나 컸나 좀 보자. 아이씨, 보지 마. 남자 길이 뭐한테 봐봐. 어, 됐어. 봐봐. 아이씨, 미친. 미친 혜택, 선 넘는 팔팔한 혜택, 오직 갓초이스에서만. 현금 혜택 46만원, 결합 할인 42만원, 갓초이스! 친한 애 다 나왔어. 걔랑 친한 애 뭐 재경이가 나왔지.
인질이 나왔지. 나왔어. 근데 걔만 안 나왔다니까. 아, 그 모를 수가 없어. 분명히 재경이가 얘기했을 거예요. 야, 근데 너는 그렇게 너를 시켜먹었던 애인데 걔는 왜 좋아하냐? 사실 걔랑 그 첫사랑이야? 어. 그럼 못 잊지. 어떻게 접했어? 중학교 때 걔랑 첫 키스했단 말이야. 중학교? 어. 너 중학교 어떻게 나왔지? 강진중. 그분도 강진중? 걔 강진중. 아 진짜? 학교에 산 건 아니고 이제 학원을 다녔던 거예요. 대정학원이라고 있어. 대정학원. 대정학원을 다녔다고? 어. 어 그거 다니는데 내가 처음 거기 가는 날이었단 말이야. 어. 근데 걔가 학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더라고. 아 걔가 네 첫사랑이? 근데 얼마나 반가워. 나도 오랜만에 봤지. 나 사실 같은 중학교 갔는지 몰랐어. 어. 그래갖고 막 걔 보고 반가워서 뛰어갔거든. 근데 내가 말을 걸자마자 내가 딱 보더니 내 얼굴에 침을 딱 대는 거야. 근데 그 침이 내 입에 들어갔어. 그게 첫 키스 맞지? 근데 걔 침이 네 입에 들어가서 그게 첫 키스라고? 어, 얼굴에. 그게 왜 첫 키스야? 침이 섞이면 난 키스라고 들었는데. 맞지 않아? 아, 키스는 침이 섞이면 키스다? 그럼 그게 키스지. 와, 논리가 되게 좋다. 이름 기억해? 이름도 모르지, 까먹어. 아니, 이름 당연히 알지. 이름을 까먹을 수가 있냐. 이름, 어. 이름 뭔데, 이거? 최윤희. 최윤희? 응. 최윤희? 최윤희. 아, 당진초, 당진중, 대정학원 최윤희? 어. 원래 첫사랑은 어. 안 되니까 첫사랑인 거야. 아, 그래. 잊으라고 만든 게 첫사랑인 거야. 그걸 왜 아직도. 나 우리 카페 있잖아. 이번 이벤트 한단 말이야. 어. 이벤트. 어. 1등이 아이스거든. 어 그래? 어 너 여기 이름하고 저기다 좀 이따 갈 때 나한테 적어가지고 줘. 아 말렁이가 근데 저분한테 말씀 못 들어가지고.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저 좀 이따가 가실 때 저 이벤트 하는데 아까 커피랑 드셨으니까 전화번호랑 저 이름 알려주시면은 이벤트 추첨할 때 제가. 아 네네. 아 그러면 제가 저기 갖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네. 제가 여기서 적어 드릴게요. 그냥 이름 막 이름 말씀해 주시면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 최윤희요. 최윤희요? 네. 어? 윤희야? 어? 어 혹시 저기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어, 당진초등학교 나왔어요. 당진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러면? 네. 대정학원? 네. 야! 야! 이분 아니야 이분? 아유 혹시 잠깐만 우리 방금 얘기하는 거 듣고 지금 놀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얼굴이 많이 변하신 거 야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랑 이름만 학원이랑 같대 말이 안 돼. 아이 정도로 이쁘진 않았는데. 아 세월이 지났잖아 세월이. 재경이랑 혜진이랑 다 알아요 그럼? 네.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예요? 진짜 모르죠? 아 진짜요. 저 몰라요? 기억이 나 몰라? 잠깐만 근데 내 얼굴이 티켓했잖아. 첫 키스 몰라? 혹시 티베트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구나. 아무튼 윤이 맞다 이거지? 네. 어, 야 전화번호 봐. 내가 항상 만나면 선물로 주려고 갖고 다녔던 게 있었거든. 서울에서 혹시나 길에서 만나면 항상 주려고. 저한테요? 윤이한테. 지금 거짓말할 수도 사칭할 수도 있는데 윤이가 맞다면. 아 네 맞긴 맞는데 받아줄 수 있어. 빵. 혹시나 내가 빵 주면 기억할까봐. 내가 항상 기억 안 나? 윤희한테 빵 사왔어 맨날 얘기했잖아. 저희 다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했잖아. 다섯 개 더 사오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당황스럽겠다. 네. 당진초. 네. 당진주. 네네. 대정학원. 네 대정학원. 잘 외웠죠? 어렵지 않았을 텐데. 아 우리 엄마 감사합니다. 되게 와닿았어요. 목소리가 성우 목소리야 뭐야? 약간 좀 낮죠? 어 중 아나운서 목소리인데? 스타일도 되게 아나운서 같은데요? 아, 아나운서 컨셉으로. 네. 약간 외모는 약간 김사랑 씨 느낌이 좀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몇 번? 아니라고는 안 하시네. 솔직히 다른 사람도 들어본 사람이 있다. 누구? 워낙 많아요. 누구예요? 한효주 씨 닮았어요. 어? 네. 아 맞네. 오, 그러니까. 어 네. 맞네 비슷하다. 헤어스타일까지. 그 그리고 그 열린 음악회 오래 하셨던 아나운서. 황수영 아나운서. 네 그 분 나 좀 어렸을 때 좀. 네. 어렸을 때 그분님이 연식이 좀 있으시죠? 네. 어, 나이 어떻게 되셨어요? 저 32살이에요. 어, 진짜로요? 아니, 그럼 첫사랑은 언제? 첫사랑이 정말 스쳐 지나갔던 유치원 때. 유치원 때? 에이, 그거는 좋아하는 사람. 잊을 수가 없는. 유치원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장미를 꺾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유치원 때 딱 기억한다. 네. 이름도 기억나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변해있었으면 좋겠어. 변해있다면 약간 공유씨처럼 변해있어. 네. 자 이렇게 변해있었어. 이래 첫사랑. 나쁘지 않아요. 저는 재미있는 분들 좋아해서. 사람이 재밌네. 사람 댐댐이 많지. 최근에 남자친구 키 몇이었어요? 75? 본인 몇인데요? 74. 본인만 네. 보다 크기만 한데. 네네네. 저보다 그냥 뭐 0.1cm라도. 아니 근데 여성분들은 하이힐을 포기 못하잖아. 저 포기해요. 과감해. 남자가 좋으면? 저는 그냥... 무조건 바닥에 붙어있는 플랫슈즈. 야 대단하다. 본인보다 조금 더 작아도 돼요? 재미만 있으면? 조금 작아도 될 것 같긴 해요 이제는. 네. 주변에 인기 많죠? 근데 저 진짜 집순이어서 거의 코로나 격리자처럼 거의 생활을 계속 진짜 1년에 한두 번 나갈까 말까 뭐 요 옷도 저 한 원피스 같은 거 잘 입는데 네. 이거 한 3년 전에 사서 두 번째 입어요. 일단 3년 동안 이 몸매 유지를 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은 눈을 지나면 옷이 안 맞고 그래서 못 입는데. 그럼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저는 이제 피트니스 쪽에서 뭐 모델도 하고 강사님도 네. 가르치고 찾아가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본인한테? 네. 많이 난리가 났는데. 자, 알아서 찾아서 가세요. 그럼 오늘 저희 찍은 거 이 영상 유튜브에 좀 업로드 했대요. 네네네. 괜찮아요? 대신에 저희가 출연료를 좀 챙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